인구 2,500만 명의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의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설마 상해가 우리 동네가 상해 어디 계속 잡아볼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중국 GDP의 25%를 담당하는 창장 삼각주의 핵심 도시 상하이. 도시가 멈추고 사람들은 집과 일터에 갇혔습니다. 시민들은 베란다에서 냄비와 그릇을 두드리며 강력한 방역 지침에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쭉 줄 서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이게 수용소의 삶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동물원의 동물 같기도 하고. 다음 주면 풀리겠지. 아, 진짜 다음 주는 또 풀리겠지. 4월 19일이 풀린다 했으니까 그때는 또 풀리겠지. 희망 고문을. 다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중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친인 정책 사실 이게 정치의 결정, 不是 이게 방위, 아, 甚至 不是 이게 사회의 결정.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지금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겠다면서 강력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요.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단지 전체를, 또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 전체를 막고, 감염 사례가 100건이 넘어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도시 전체를 봉쇄합니다. 네, 중국 공식 통계상 100명대에 불과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뛰어오르고 그중 절반가량이 상하이에서 나오자 중국 정부는 3월 28일 상하이를 전격 봉쇄했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의 거대 도시가 숨을 멈추었던 지난 두 달, 상하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5월 13일, 상하이 재외국민 200여 명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상하이가 봉쇄된 지 4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많이 먹으면 한 뭐 1.5끼 정도? 그리고 이제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출국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참치캔이라든가 이런 거 또 없는, 거의 다 떨어져서 없는 상태였거든요. 지난 2월 업무차 상하이를 방문했다는 그는 무려 80일간 호텔에 격리돼 있었습니다. 무서웠죠. 거기서는 쉽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잘못 움직여버리면 큰일이 나는 게 뭐 구타라든가 아니면 정말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잡혀서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 심적을 다시 얘기하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이었지. 일주일 가까이 상해 푸동공항에 머무르다 간신히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는 김희진 씨 가족. 저희가 원래는 5월 9일 날 그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공항에서 아기 비자 때문에 좀 출국 거부를 당해서 뭐 처음에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뭐 너 아기는 두고 가라.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조차도 막혔고 한인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만 안 아팠으면 그런 생각했죠. 맨날 바닥에 자니까 막 감기 걸리고 열 날까 봐 무서웠어요.
这边全是走路上来的，看到没有？一眼望不到头。 지난달 16일부터 중국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상하이 탈출. 상하이 일부 지역의 봉쇄가 풀리면서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홍차오역 지하주차장엔 어떻게든 기차표를 구해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상하이에서 귀국한 유학생 김여정 씨. 봉쇄된 도시를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제 너희 밀접 접촉자로 이제 판명됐다. 이러는 거예요. 밖에 아예 나가지를 않았는데 전날 오후에 갑자기 통보받고 다음날 한 12시쯤? 기숙사에 거주하던 유학생 10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단체로 방역복을 챙겨 입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두세 시간 떨어진 도시의 한 격리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에서 열심히 못 나감 막혀 있음. 아예 문도 자기네들이 밖에서 열 수 있게 하는데 창문 있는데 열 수가 없더라고요. 못으로 박아둬가지고.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임시 격리소에서 방역요원이 가져다주는 도시락만 먹으며 꼬박 14일. 4층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3층, 5층이 격리시설로 간 거거든요. 애초에 그 걸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랬는데 이거 상해 정부의 지시다. 너희 말 들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돼버린 상하이. 지난 두 달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PD수첩은 취재진도 접근하기 어려운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과 유학생 30명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봉쇄 50일째인 오명록 씨. 지금 오늘은 조금 날씨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보면은 아무도 없고 저기 보면은 파란 창고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네네. 저런 게 이제 그 PCR 검사하는 그런 곳이고 저렇게 지금 다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배달이나 식료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급품 나눠주는 거. 5월달 돼서는 PCR 검사를 한 두 번밖에 안 했거든요, 총. 그때 빼고는 밖에 못 나갔어요. 저희가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이쯤 상하이 씨는 상하이가 곧 봉쇄를 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며 선전 영상까지 제작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장기간 나오지 않은 구역에선 단지별로 주민들의 짧은 외출이 허용되기도 했는데요.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옆 동네로 이어지는 길목은 전부 차단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봉쇄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필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한 대형마트로 몰려가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이마저도 취소됐습니다. 놀란 당국은 다시 방역의 고삐를 틀어주었습니다. 이게 통행증인데, 예, 저는 통행증 오늘인데, 아, 오늘 그 영상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동네 근처래요. 외부 출입 금지. 다시 전체 다 봉쇄입니다. 이 출입증이 있어도 못 나가는 거죠. 광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박병규 씨. 일단 나가면 사무실부터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사무실을 가서 급하게 도장이라도 꺼내오려고. 왜냐면은 저희 거래처가 상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은 정상 영업을 하는 도시예요. 저쪽에서도 이제 이 달이 가기 전에 그 세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출입 허가는 거주 단지별로도 달랐습니다. 안 풀렸다니까요. 못 나간다니까. 그런 거 풀게 뭘 풀려.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지금 두 달째 지금 숙취하고 있어요. 소파에서 자면서. 제일 처음에는 희망이 좀 있었어요. 아이가 희망이 좀 있어가지고 야 며칠만 참자 이랬는데 그 좀 지나니까 승질이 나는 거야.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막 아니 막 진짜 막 짜증이 막 이 밀려오고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내 식구가 49일째 격리 중인 이수민 씨 가족. 진단 키트만 따로 모아놓으신 건가요? 대략 며칠 분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나요? 일주일 저희 뭐 매장 가게 같은 경우 임대료가 한국 돈으로 뭐 거의 한 500만 원이 넘거든요. 한 달에. 처음부터 아예 뭐 두 달을 간다 이렇게 다 알리고 시작을 했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게 지금 뭐 아직도 기약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게 그게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두 주 만에 100명을 넘어섰지만 상하이시는 봉쇄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请问上海是否会像其他那些城市那样实施更为严格的封控措施？目前我们上海没有封城，现在也不必封城。不行，为什么不行？因为上海，我们这个城市承载了不仅仅是上海人民自己的上海。 그런데 上海市发布消息称将开展新一轮切块式网格化核酸筛查。 3月28号5点起以黄浦江为界分区。 전날만 해도 봉쇄는 없다던 상하이 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자 내려진 조치. 당장 다음 날부터 도시를 동서로 나눠 순차적으로 봉쇄하고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마트에선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이미 이렇게 가드레일을 다 쳐놨네요. 여기는 아예 다 막아놨고 지금 31일인데 1일 새벽 3시부터 아무도 밖에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이미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 모든 매장이 다 닫다 보니까 지금 영 곳만 엄청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심지어 맥도날드도 다 닫았어요. 지금 여기 한국 거리에 오긴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열었어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남은 식량으로 그냥 5일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상하이 시민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어 2만 명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오늘이 6일인데 원래 어제까지만 격리가 다 끝나고 봉쇄가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근처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추가로 한 3일에서 4일을 더 한다고 그래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이틀에 한 번 PCR 검사를 할 때 빼곤 문 밖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 이거 똥 쌌는데? 어, 똥 쌌네.
돌도 안 지난 딸을 둔 김병혁 씨 가족. 차쯤 되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일단은 물자를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겠다. 이제 그래서 저는 생필품 쪽을 담당을 했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아기 용품 이제 뭐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그런 위주로. 집에 아기까지 있다 보니 봉쇄 기간이 늘어날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물자를 확보하는 일. 앱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쟁탈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대고. 절실함 속에 탄생한 비법. 남들 한 번 누를 때 저는 한 거의 한 6-7번, 8번을 누르니까. 전날 밤 한 12시쯤에 장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넣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6시가 딱 되는 순간 이제 마사지건으로 이제 방클. 꼭 필요한 거를 산다기보다 일단은 살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사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해먹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자. 봉쇄가 시작되자 상하이시 정부는 주민들에게 보급품을 지급했습니다. 보급품은 거주 단지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얼마 전에 쌀이 배급이 됐었는데 그 쌀이 이제 곰팡이가 피어서 이 문제가 좀 불거졌었고요. 식재료와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봉쇄 32일째였던 4월 28일 밤. 상하이 주민들은 각자 자기 집 베란다에서 냄비와 그릇을 두드리며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격리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당국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임시 격리소로 보내진 사람만 1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단지 전체가 폐쇄되거나 격리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무리한 단속에 시민들의 불만도 커졌는데요. 방역 조치에 불응하면 강제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I will show you what the place look like where we are now. Disgusting. Grotty. Very, very, very dirty. 격리 시설의 수용 능력과 의료 체계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야전 침대가 빼곡히 들어찬 작은 교실. 이선정 씨가 머물렀던 임시 격리소입니다. 제 앞뒤로 다 남자였어가지고 이분이 제 앞에 계신 분. 양성이셨고. 네, 양성이었고 이게 동영상 첫 화면인데 이 남자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이분도 양성이셨고 그냥 이렇게 무슨 게 아니라 그냥 공포스러웠어요. 막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막 눈앞에서 막 고열에 시달리고 막 기침 엄청 하고 근데 바로 진짜 바로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 붙어 있고. 격리소에 가게 된 건 양성 판정 후 집에서 열흘 넘게 이송을 기다리다 이미 자연 치유가 된 시점. 확진 받은 게 이거. 총세계 음성이 안 되시고요. 첫 번째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후 또 한 번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방역 요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다시 양성 나왔대. 그래서 너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16일 날 양성이 나왔다는 그 보고서를 나한테 보여줘라. 이건 중국의 법이고 네가 중국의 법을 안 따르면 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계속 겁을 주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 문을 강제로 막 열고 그런 몸싸움도 중간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 집 문이 부셔졌어요. 결국 이선정 씨는 임시격리소로 이송됐습니다. 확진자와 음성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뒤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격리소 도착 직후 받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지만 이 씨는 5일을 더 그곳에 머무르고 나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여러 차례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을 구했지만
한 번도 실질적인 도움은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저한테 한 답변은 만약에 격리시설로 이동을 하러 오면 데리러 오면 무조건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해서 강하게 하고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게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냥 제가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는데라든지 아니면 근무를 한다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건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중간 과정에서 음성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솔직히 얼마나 가기 싫어요. 뭐 찜장 막아놓고 한국이 뭐라고 하든 그냥 계속 가만히 계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면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끝까지 안 가요. 거부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강제집행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 외국 사람은 뭐 이렇게 문 부수고 들어와서 데리고 와겠어요. 재외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영사관이 봉쇄 대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교민사회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도시 봉쇄라는 위기 속에서 총영사관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상하이 총영사관은 영사관 직원들도 예외 없이 자택에 격리됨에 따라 지원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기화된 봉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건 고립된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취사시설이 안 돼 있는 학생들도 꽤 있었고 여학생들은 여성용품들 필요해요. 한인 네트워크에서는 대학교별로 학생 회장들을 모아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자들을 1대1로 연결해줬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힘들다 힘들다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니까 계속 온라인으로 얘기하고 통화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봉쇄 기간 힘들게 출산을 한 윤지민 씨.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도와준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단지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과일을 나눠주시는 분들 직접 나눠주기 어려우니 문 앞에다가 과일 박스를 줄 테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라. 저희도 저희가 가진 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그래도 격리시설에서 따뜻한 이웃 간에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아 이런 분들도 살고 있는구나. 그분들도 저희가 한국인인 거 몰랐고. 대체 얼마나 확진자가 많으면 도시가 통째로 문을 닫을까 싶으시죠. 지난 4월 정점을 찍었을 때가 약 2만 7천 명이라고 하는데 서정문 PD, 요즘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 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60만 명이 넘었던 적도 있지만 우리는 백신 3차 접종률도 높고 또 이미 국민의 35%가 오미크론을 거치면서 자연 항체도 생겼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되냐 사실 관심사에서 멀어졌죠. 네, 맞습니다. 우리와 비교를 하다 보면 꼭 도시 봉쇄까지 해야 했을까 더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이런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매달 56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대체 중국은 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수도 베이징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봉쇄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지하철과 버스 일부 노선은 멈춰섰습니다. 지난 4월 4일 왕징 지역의 한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십 층에 이르는 소호 건물 3동을 즉각 봉쇄하고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거주지는 물론 이들이 다녀간 건물까지 모두 폐쇄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 소호의 그 확진자가 이제 살아가지고 아파트 전체를 갖다 봉쇄를 시켰어요. 10개 동을 전체를 울타리를 쳐가지고 전체 못 나오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막아버렸죠.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베이징 시민 수만 명이 주거지에 격리됐습니다. 여기는 카드가 아니고 외신으로 돈과 그는 결제나 그게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되니까 문에다가 그걸 달아요. 문이 열리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 그쪽으로 신호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아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민대 동문인데 이렇게 아무도 못 나가고 못 들어오게 다 바리게이트로 막아놨습니다. 베이징 소재 대학들도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국경대, 중국 인민대학교, 그리고 화공대학교 이렇게 해서 배달 음식이 안 된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예 외출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이건 지금 콜라랑 물이랑 뭐 계란 이런 거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이번에 진짜 비상식료품을 한 300이한 한 6만 원, 7만 원어치 한꺼번에 사놓고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그러고 있습니다. 베이징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12개 구에 대해 PCR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 기준 베이징의 신규 확진자는 15명.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무색하게 감염자 대부분은 경증 환자거나 무증상이었습니다. 大家会认为我国的防疫政策也可以选择躺平，那请问对这种观点如何看待？谢谢。我国是一个人口大国，地区发展不平衡，医疗资源总体不足，而且资源的配置也是不平衡。面对新冠肺炎疫情的反复冲击，如果采取与病毒共存的这种所谓的躺平的策略， 那么医疗卫生资源将会面临着严重挤兑的这个风险，大量的基础病患者、老年人、儿童、孕妇等人群的身体健康将会受到威胁。所以在这种情况下，我们必须要坚持动态清零的总方针。 그 이면엔 중국 백신이 갖는 한계도 있습니다. mRNA 백신과 달리 죽은 바이러스 입자를 이용한 거라 델타 변이에 대해선 효과가 있었지만 오미크론은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 백신으로 통해서는 항체만 거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항체가 기존의 우한에 대해서만 우한의 스파이크 단백질 고개에 대해서만 이제 작동하는 건데 이게 확 변해버렸으니까 그건 작동을 못하는 거고. 하지만 중국은 자국산 백신을 원칙으로 하며 아직까지 오미크론의 효과를 보이는 mRNA 백신을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 통하던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빨리 확산이 되는 게 빨리 집단 면역이 되고 빨리 통제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 집단 면역이 백신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제로인 상태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막 치솟게 되는 거죠. 근데 치사율이 치솟아서 그 코로나 환자는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이게 전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일들은 중국 정부의 검열과 삭제에도 불구하고 연일 SNS에 올라왔습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건 끝을 알 수 없는 봉쇄의 공포였습니다. 한 남자의 말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엔 2022년 상하이 사망자 명단이란 제목의 웹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치료받지 못한 채 병원 옥상에서 투신한 전직 바이올리니스트.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이 모두 확진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할머니.
구급차가 늦게 도착해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아들. 모두 봉쇄된 도시에서 제대로 된 치료와 구호를 받지 못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격리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다 사망한 지 수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 주재원 사망 기사 뉴스 나왔을 때 그 저 사는 날이니까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좀 적었으면 저건 내 얘기인데 그거였어요. 심장마비로 죽은 지 3일 만에 발견됐다는데 밖에 나가서 운동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봉쇄 기간 수많은 죽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멘탈적으로 무너져서 이제 막 옥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스피치를 하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아야, 와, 칸지나, 시스라, 이거는. 아야, 아파요. 아야, 아야. 상하이의 실상을 담은 영상들은 올리는 즉시 삭제됐습니다. 당국의 가혹한 조치와 자신들의 비참한 일상을 기록한 이 영상은 검열로 삭제되기 전 중국에서만 4억 회 이상 조회됐다고 합니다. 저 중국 사람들이 그런 처음 봤는데 검열을 해서 지우는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국가에서 시키는 걸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게 9번째다. 이게 11번째다. 계속 올리는 거 보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강력한 봉쇄를 동반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박사는 지난 4월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지에 장기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인 중난산 박사는 2003년 봉쇄 정책으로 사스를 퇴치해 중국의 인민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중국 방역 업무를 진두지휘하며 최고 영예 훈장인 공화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칼럼은 중국어로도 번역돼 뉴스 매체에서 소개됐지만 곧 삭제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방역정책을 의심하지 말라며 제로 코로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毫不动摇, 坚持动态清零总方针, 坚决同一切歪曲、怀疑, 否定我国防疫方针政策的言行做斗争。 회의指出, 坚持就是胜利。 중국의 방역 정책을 부정하는 언행에 맞서서 단호하게 싸우자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이 있은 뒤에 중국은 9월 항저우에서 예정됐던 아시안게임 그리고 내년에 있을 아시안컵 축구대회 등 국제 경기까지 포기했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강력한 방역 정책을 이어갈 거란 뜻으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PD수첩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대만의 정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데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건 대만의 국정원이라 볼 수 있는 국가안전국. 국가안전국장이 직접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보고했습니다. 习近平促全国坚守清零的政策，中共官方宣传塑造上海躺平则全国躺平，躺平将是灾难的氛围。第四，严控网络言论环境，并宣传安抚民心。那么，严密管控疫情，针对网络上。 대만에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실은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는 시진핑 주석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 방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最重要的，因为这是在二十大前的一个重要的一个事件，所以它也影响到中国内部，尤其共产党内部这种接班的一种权力的斗争。 政治的稳定，社会稳定是第一优先。可是我们看到了这个清零决策所背后所代表的，背后所代表的就是习近平个人为了确保他在二十大之前能够平稳的度过这样的一个所谓的权力的巩固，在党内也要压制各种不同的这个力量。所以他基本上来讲还是一个政治的决定。 올 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선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도 여기서 결정됩니다. 4년 전 3번 연임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삭제하면서 2012년 정권을 잡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는 시진핑 주석의 최대 성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악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던 2020년 9월. 我们都为自己是中国人感到骄傲和自豪。 为共和国勋章获得者授勋。非典型肺炎和新冠。 3주째 중국 본토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 중국은 방역 표창 대회를 열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알렸습니다. 전 세계의 방역 성과를 과시하며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중국. 创造了人类同疾病斗争史上又一个英勇壮举。中国的抗疫斗争充分展现了 中国精神，中国力量，中国担当。 시 주석은 중국식 방역을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과시하며 자신의 리더십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이전까지는 중국이 저 큰 나라가 14억 나라가 중국 사람도 얼마 몇만 명밖에 안 되고 컨트롤 하실 때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봉쇄라고 생각하고 중국 국민들은 이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어요. 아 그리고 역시 중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지금 오미크론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파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변이가 따르면 정책도 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왔던 그 성공 스토리를 지금에 와서 서방 세계가 똑같이 해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뭐지? 성공이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가 돼버리는 거죠. 결론은 끝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화된 학교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텐진대학교 학생들입니다. 그간 중국 사회에선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 지난 1일엔 베이징 근교 옌자오 지역에서 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5월 25일 리커창 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10만여 명을 화상연결로 불러모아 경제안전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리 총리는 방역도 경제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사실상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要在防控好疫情同时完成经济社会发展任务，防止单打一，一刀切。 더욱 심각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쉬젠궈 베이징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 피해액이 약 3,4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언급을 꺼려했습니다. 전 대비 가동률 지금 80%로 정상 가동 중이거든요. 조금 이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게 뭐 국제 정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개인의 차원에서 뭐 오피셜한 입장을 낼 수가 조금 없는 측면이 있어서요.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각종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한 제조업체.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에 도착했어야 할 장비가 두 달 넘게 중국에 묶여 있습니다. 얘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얘는 이제 일종의 총알을 공급해 주는 애고 얘는 총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총알은 들어와 있는데 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산 라인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저희 장비가 지금 현재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전부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해는 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류비만 한 거의 한 2, 3천 정도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2, 3천 정도. 그것도 관련 업체들도 덩달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산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업체의 원청인 뭐 LG화학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거고 LG화학에서 폭스바겐 쪽에다 납품해야 되는 배터리의 어떤 그런 것들도 문제가 생겼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도미노처럼 그냥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주요 도시들에 대한 봉쇄와 해제를 반복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들이 또 한국과도 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투자 1위인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시가 봉쇄되면서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교민이라든가 우리 기기업이라든가 현지 생산, 노소매업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얻었고. 지난 1일, 기대와 우려 속에 상하이가 다시 열렸습니다. 두 달 넘게 텅 비었던 거리는 사람들로 분주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좀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또 나오면 또 봉쇄를 하지 않을까. 지금 오늘도 다른 데 아파트 단지가 양성자 나와서 봉쇄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장도 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길 바라고. 65일 만에 봉쇄가 풀린 그날. SNS에는 한 상하이 시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미심장한 글이 퍼져나갔습니다. 65일 만에 굳게 닫혔던 빗장을 풀고 상하이시는 일상회복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나온 일부 주거단지는 하루 만에 다시 봉쇄되기도 했는데요. 상처난 민심을 달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이고 봉쇄의 여파는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로 또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제하면서 또 동시에 시민의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여러 과제 속에서 중국 당국 역시 고민이 클 겁니다. 2년 전처럼 전 세계 이목이 다시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중국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역시 순조롭게 완화되기를 바랍니다.